먼저 고등어와 무, 인삼, 대파, 얼음과 함께 재료들을 준비해 주세요. 제가 이제 여기서 양념장을 하나 만들게요. 네. 자, 여기 들어가는 거 양념장도 아주 간단해요. 고등어 조림할 때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주로 많이 쓰게 되잖아요. 근데 고추장을 쓰게 되는 거는 부드러움을 주는 거고 고춧가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냄새를 좀 제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런데 여기 그 인삼, 대파 이 큐브에는 그 성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고춧가루, 고추장을 사용을 안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간장이 들어가겠죠. 간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맛술. 올리고당을 오늘 조금 사용할 건데요. 이제 청양고추도 조금 들어가고요. 소금도 조금 넣을게요. 소금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와 이걸 집어넣어요. 오늘 저는 두 개만 쓸게요. 그 얼음알을 네. 몇 개를 넣느냐에 따라서 또 풍미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자,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일단은 만들어놨어요. 아, 정말 부담이옵니다. 무를 또 썰어야겠네요. 자, 무는 무는 대체적으로 크게 크게 쓰시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수저 위에 딱 올라오게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먹을 때 좋습니다. 역시 네. 맞아요. 썰었어요. 이렇게 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. 집어넣었으면 저희 할머니가 유독 좋아하시던 거 들기름. 들기름. 아, 들기름. 네. 자, 들기름을 좀 넣을게요. 이 들기름을 왜 네. 처음에 이렇게 넣으신 건가요? 들기름을 넣게 되면 네. 무에서는 익게 되면 약간 구리구리한 냄새가 좀 나거든요. 근데 그 냄새를 없애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무를 빨리 익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다음에 여기 양념장 만드는 거 있죠? 이 양념장을 여기다 반만 넣을게요. 반만 이렇게. 예리를 볶아줄 거예요. 약간만. 반 정도 볶아주고 나면 그 사이에 얘가 간이 된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다 보면 여기서 무에서 이제 또 물이 나와서 네. 감칠맛이 또 돌겠죠. 자, 이제 고등어 이렇게 손질된 거를 이렇게 올렸어요. 자, 이렇게 올리시고요. 생고등어 그냥 뭐 간 안 하고 그냥 올려요? 네네. 자,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양념장 아, 예, 반 남았잖아요. 건지, 네. 남은 거를 그냥 여기 위에다 그냥 이렇게 뿌려주세요. 아. 자, 이렇게. 진짜 인삼 대파 그게 고등어의 비린 맛을 확 잡겠네요. 그렇죠. 어디 좀 이렇게 담가 놓는 것이 아니고요. 예. 바로. 바로. 네네.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고등어 조림할 때 고등어 비린 맛 잡기 위해서 그럼요. 한번 살짝 삶기도 하고 예. 있는데 그냥 넣어서 저거 큐브 넣으니까 비린 맛 끝. 그렇죠. 네. 오, 좋네요. 뚜껑 딱 닫고 완성인가요? 이렇게 되면 익으면 돼요. 오. 근데 선생님.